남편은 나랏밥 먹고 있어요? 네. 선비야. 예, 그냥 오로지 일방 통행. 네. 딱 고주 고대로. 네. 그냥 지만의 법. 그리고 법을 어겨도 안 됨. 예, 도덕적인 사람입니다. 네. 예. 그런데 본인은 도덕적인 사람하고 좀 빗나가거든. 왜냐면 본인 사주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? 여기 앉았을 때. 아유, 쇼호스트가 되어 그랬잖아요. 그렇게 광대가 있고, 또 반면에 남편 같은 선비가 확 자리 잡아 있다. 내 사주가 물에 물, 술에 술, 이런 것처럼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게 딱두 가지가 아주 빈둥하게 있어. 한마디로 광대 사주는 연예인 사주고, 선비 사주는 말 그대로 내 여자가 선비 사주가 좀 가까운 주는 좀 현모양처거나, 아니면 뭐 공모를 한다든가, 예? 아니면 살림을 잘한다든가. 그런데 거기 광대 사주가 또 껴있으니까 내가 집에만 있진 못하지.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예, 그런 사주인데, 보자.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선비를 하더라도, 그냥 말, 뭐 이제 뭐 나이 이제 많이 먹었잖아. 내가 보기엔 알것 같은데. 진짜 바람 났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죠? 지금은. 뭐 지금은 이제 뭐 걸린 거는 없습니다. 그죠? 난 지금도 그냥 비춰. 그냥 말하는 거예요. 왜냐면 본인이 통달했어, 보니까. 이 내면이. 제말 이해하고 듣죠? 그래서 나는 뭐 보통 해서 뭐 다른 문제를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고 하면은 웬만해서 그냥 바람 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, 예, 오늘 딱 보니까 점사가 딱 거기야. 본인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. 그러면 물어봤다 쳐도 내가 보기엔 남편은 지금도 여자가 있다. 예, 이 사람은 꾸준히 있었다.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나중에 나 죽을 때내 관뚜껑 앞에서 울어줄 여자가 숨어서도 온다. 예, 본인 옆에도 이 여자가 있을 수 있어, 이 사주가. 왜냐면 선비가 홍염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. 그 홍염은 뭐냐? 여자도 딸고, 나도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없는 듯 간종기가 있다. 체면 뒤에 숨은 간종기가 강하게 비쳐요. 이 사람 사람들은 반드시 옆에 여자가 마누라 말고도 있어. 여자가 막 그래서, 따로 다니네. 그죠? 홍염이 강해. 그래서, 은근히 또 관리를 잘해. 알았죠?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선비 사주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홍염이 강하게 숨어 있어. 그래서 네, 여자 있어요. 그래서 뭐 궁금한 걸 떨어서 본인 아니까 나도 아는 거 아니고 얘기해 준 거예요.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반 내려놓고 살고 있거든. 반 내려놓고 살고 있다 본데, 근데 이혼은 안할것 같다. 그러니까 딱한번 갔다가 그 문화까지 가서 1차까지 서류 내고 그 다음에 할때 그게 또안 언젠데? 됐어요. 그거 작년이요. 아, 작년? 왜안 됐어요? 아, 재작년 아, 누가 10월이에요. 틀었어요? 그거요. 우리 예? 조카가 조카가 그걸 왜 틀어?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나를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뭐몇 가지 하다가 다 망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집에 살만한 걸 좋아하는데 내가 계속 가게를 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들도 좀 아프거든요. 그 난치병.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공무원 얼굴까지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접으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이게 일을 해야지만 벌리고 이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마찰이 생기면서 이제 그거를 집에서 이제 너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고. 뭐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이혼을 하자.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뭐 아니야, 뭐 저는 이제 뭐 운동하는 것도 했고 뭐 화장품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화류군. 화류. 하루 술장사, 물장사를 안 했냐고. 그거 그러니까 두번 했다니까요. 아, 그걸 두번 했다고? 설렁탕도 하고 설렁탕집도 했었고 카페도 그지? 했었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더 하면은 이제 이혼한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있는 데서 했어. 근데 나는 진짜 집하고 가게하고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뭐 사치를 하거나 바람피거나 뭐 이거 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서 못 알아주니까 그래 그럼 나도 요번에 그냥 이혼하자 하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조카애가 엄하게
그냥 해서 나한테 막 자기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그런 얘기를 막 해서 제가 그냥 합의를 이혼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나 이렇게 억울해서 못하니까 재산을 이거 하는 거 그걸로 가자고 하면서 내가 이혼을 못한다 그랬어요. 난 솔직히 미안한데 이해를 잘 아, 못했는데, 바람을 핀건 남편인데 이혼하는 이유가 바람이 아니라 본인이 장사를 더 하면은 남편이 이혼하겠다. 이제 엉뚱한 트집에 이제 반대로. 그런데 조카가 나타나가지고 뭐 조상이 울고 있다. 뭐 자기는 피눈물, 아버지가. 아버지가 피눈물 흘리고 있다. 그래서 이혼을 못하겠다? 뭐 그게 뭐 말이 돼. 중간에 얘가 좀 빠졌는데, 제가 장사를 한두 개한게 아니라 한 열몇 개를 했어요. 근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해갖고 뭐 손해는 안 났지만 먹고 살고 다 했는데 모으지를 못했어요. 근데 남편은 장사를 하면 무조건 뭐 집도 사고 다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중간에 평범하게 잘 먹고 사는 걸로 그냥 됐고 모으는 건 나중에 한다고 하는 그게 이제 좀 틀렸던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너가 하는 것마다 다 망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차리면은 너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는 이제 아, 집안의 이제 알겠어. 그거였어요. 그래서 이혼을 안 했다? 네. 그럼 내가 보기엔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는데, 그럼 내가 점전에서 하나 물어봅시다.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, 본인 마음에는, 일단 남편이 바람이 났잖아. 나 다시 돌아온 거예요. 왜 본인은 바람이 안 났을까? 그러니까 나도 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질문을 내가 했죠? 그냥 물어보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봐도 될것 같아서. 그러니까는, 그게 지금 본인이 억울한 거야. 지금 이혼을 하고 안 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, 내 보니까. 그죠? 맞죠? 그래서 내가 그냥 다 걸러찐 거야, 조카 얘기 보고. 나는 왜 바람을 못 필까가 맞는 것 같다. 맞습니까? 예. 내가 아까 그랬잖아. 본인 사주에 광대도 있고, 선비도 아주 묵직하게 잡혀 있다고. 그러니까 선비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시다. 남편은 도덕적인 사주인 거, 생동도 그렇게 하고, 직업도 그런데 불구하고, 홍엽이 있으니까 바람이 났고, 본인은 쇼호스트도 하고, 뭐도 하고, 뭐 그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. 뭐 카페도 하고, 뭐 했다고, 또 식당도 하고, 뭐 물장사도 하고 다 했는데, 바람은 안 났어. 그쵸? 근데 바람이 안난게 아니라, 못난 거야. 근데 지금도 갈증이 나. 나는 왜 이렇게 살까? 남자 하나 만나서 즐겁게 수다 떨고 놀고, 용돈도 받았으면 받고, 그죠? 뭐 그게 다가 아니라도 지금 나한테 그게 묻고 싶은 것 같은 점사가 나와. 맞습니까? 그런 것도 맞아요. 네, 그 선비 때문에 그래요. 예, 무당이 보는 시점에서는 뭐 사람이 마음이 여러 가지겠죠. 근데 그 선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바람 폈다가는 가정이 깨져. 내가 폈다가는 저 양반 알면은 그냥 끝이다. 내말 틀려요? 맞아요.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끝이다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이 남자가 바람핀 거를 지금 알면서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.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자고 한 것도 남자야 보니까. 이게 완전히 반대잖아 지금. 모든 상황이 뭐 일을 이런 걸 떠나서, 집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.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. 내가 봤을 땐. 그러면 내가 점쟁이가 그냥 딱 갈라 얘기해 줄게. 예. 참 이래나 저래나 본 애들은 이별이 없다. 내가 봤을 때는야 별건 아니야. 사람이 하면 하는 거지 뭐 까짓 거. 예? 근데 본인이 한이 되겠다. 뭐가? 내가 얘기해 줄게요. 그래서 하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어. 남편 바람피는 거100% 인정하죠 지금. 맞아요? 근데 본인도 지금 피고 싶어. 피고 싶은 게 맞아.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. 두려워서. 남편을 너무 좋아하니까. 그러면 본인도 한번 해. 내가 점쟁이가 나쁜 짓 시키는 게 아니라. 근데 하려고 정말 고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는 술 먹고 이제 맨정신이 안 되니까 해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만지고 이렇게 하고 되려고 그러면은 탁 그냥 그게 커트가 돼버려요. 그러니까 그때 선비가 확 올라오는 아, 건데. 그러는 예, 그때 선비가 확 올라오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그 선비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. 바람이 날라는 게 아니라,
본인이 왜냐면 나중에 쭉 갔을 때, 안 해도 그만, 해도 그만. 나 이혼한다 소리 안 했다잉. 쭉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응어리가 질것 같아. 왜? 본인 같은 경우는 바람핀 남편을 지금 보고도 살죠. 감수하고 살죠. 어린이 남자가 더 당당해. 그죠? 얼마나 비참하냐. 근데 그 비참함이 내가 인정했다고 하고 감수했다고 해서 이대로 살다가 내가 늙어버리면 그냥 비참함으로 남을 것 같지. 아니야. 병이 될수 있다. 그럼 너무 놀라면. 했다가 제정신을 못 차리면 어떡해? 내가 그런 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거를 뭐 관계를라든지 뭐 이런 거를 못해서 못하는 거는 아는데 아니거든요. 제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하냐. 겁먹지 말고. 그게 아니다. 항상 그러면 그냥 두려워. 본인이 선택해라. 질문은 내가 했는데 선택은 본인이 해라. 이대로 쭉 바람피는 남편을 그냥 하늘 품고 살아가면서 바람 뭐 그냥 그거 감수하고 이대로 살다가 늙을래? 이게 괜찮아?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내가 좀 보상 심리로 그냥 나도 해봤다 하고 이제 그대로 늙어서 그냥 같이 끝까지 사는 게 괜찮아. 한 번만 딱 해봐요? 아니 아니, 그러니까 어떤 게 괜찮아? 뭐. 해보고는 싶은데, 항상 그 불안한 게 있어서. 아휴, 내가 이럴 때는 참 나도 점쟁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면 바람 한번 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우습고. 아 아니, 그냥 솔직히 얘기 저절로 이렇게 뭐딱어 오게끔 하는 뭐 이런 건아뭘 오게끔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런 게 아까 있어도 저기서 안뭐해 빡 치고 하라고. 뭘 빡치고 해요. 빡치고 하기는 그런 거 있어도 안해. 그런데 그래. 네, 맞아. 나는 그래요. 내가 뭐 바람을 펴라 그런 것도 웃긴 거고. 점쟁이가 참 도덕적이지 못하잖아요, 그죠? 근데 또 남편도 바람핀 거 인정하고 살잖아. 이거 보면 참또좀 그래. 그 속이 그 속이겠어. 참 밝다 그래도. 응?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나 보다. 네. 그러면 아 모르겠다.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뭐 난치병 있는 자식이 있어도 문제는 없고. 응? 내가 그냥 말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잘 몰라서 내가 지금 하는 거야. 지금 이 얘기는 해줄게. 문제는 없고. 남편도 내가 보기에는 뭐다 문제는 바람핀 거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. 걸려도 까딱 없다. 잘 들어요. 그리고 본인은 뭐 그걸 감수하고 살수 있을 것 같다. 근데 본인이 굳이 나한테 뭐 지금 조카가 왜 말렸어요도 아니고 난 장사해서 잘 될까요도 아니잖아. 나는 바람 왜못 필까요? 라는 질문이잖아. 그냥 그 질문에 답만 줄게. 선비가 강하게 있다. 그래서 반이는 반반 갖고 있어. 광대사주. 근데 광대사주가 장사하면 또 그래도 재밌어. 그죠? 그 관격기도 대리만족하고 있고, 또 했어요. 사람들도 많이 딸고, 남자들도 많이 딸고, 솔직히 대시도 많이 받아. 그치? 근데 거기 손을 딱 그잖아. 아까 본인 말대로. 그게 선비가 팍. 맞아요. 그래서 그 선비 때문에 그래. 그 사주에 있어.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, 그래, 용기를 내서 뭔가 하나 일을 저지르고 싶으면 이름을 바꿔라. 아, 이름을? 이름 또한 거기에 묻어 있다, 도덕이. 예, 나 이름을 밝히진 않을게요. 향명소에 가서 내가 그냥 확 그냥 놀아볼 수 있는, 예? 뭔지 알겠죠? 내가 뭐큰 돈도 바라지 않고, 하지만 내가 위험하지 않고 확 놀아볼 수 있는 이름을 좀 하나 그럼 져주세요. 용명을 하는 게 나아요? 아니면 그걸 통째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? 제명해야지. 아, 그 주민등록번호를 예, 다 바꿔요? 그럼요. 그거 왜 왜냐면, 바꾸나 그러면 어떡해요? 응? 아,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바꿔. 누구한테 남편한테? 아, 남편한테? 그 누구한테? 아, 그냥 이름이 이 이름을 써야 좀 금전이 좋다 하면 되는 거고, 건강하게 산다 하면 되는 거고, 갑자기 정을 받는 이름 바꿔서 바꿨다 하면 되는 거고, 그렇다고 뭐 남편한테, 와, 나 바람피고 싶어서 이름 바꿔서 그런 거 아니잖아. 그거는 하지만 이름 장명서 가서 정직하게 본인의 신병을 얘기, 나한테 얘기했듯이 얘기해봐. 그럼 거기에 맞는 이름을 주겠지. 위험하지 진짜. 않게. 이런 것처럼, 선생님은 져주지는 못하는 거예요? 난 그런 건 장명 안 해. 아니에요? 난 그런 이름은 안 줘. 바람피지 못하게 하는 이름은 짓겠는데, 바람피라는 이름은 난못 짓지. 그래서, 나도 참 말하기가 이럴 때는 그래요. 얘는 하는데, 너는 참고 살아라 하는 것도 지금 웃기잖아. 내 점사가. 그래, 안 그래요? 뭐, 점은, 그걸 맞춘 게 점이고, 해결을 해주기가 참 매마해. 그래요? 그냥, 다 점쟁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면은, 난 그냥, 아, 뭐하러 사냐지, 뭐. 그런 거 참고 어떻게 사냐? 뭐, 첩살이 해요? 이렇게 얘기하지. 아니, 뭐, 본처지. 본처인데, 뭐, 밑에 뭐, 첩 두고 사는 남편. 보고 사는 거밖에 더 돼요, 지금? 그죠? 이렇게 얘기 나가봐요. 답은, 본인도 아는 답인데. 그래서, 그냥, 본인 양껏 해봐.
나는 도저히 내가 답을 줄 수가 없다. 하지만 원인을 알고 싶은 그 선비야. 그래서 그 선비를 그나마 좀 죽이려면 내가 처음 알았네, 태어난 진짜. 나를 바꾸고 뭐내 사주를 바꿀 수는 없잖아. 하지만 내 이름은 좀 바꿔봐. 감사해요, 알았지? 진짜로. 이름이라도 바꿔봐. 답 줬다잉? 내가 감사해요. 시킨 게 아니야. 알았죠? 그리고 내 남편이 가서 뭐 애를 낳고 들어오고 막 이런 거는 에이, 그거. 도덕적인 그 부분이 막는다. 홍엽만, 그것도. 예, 홍엽만 이러지. 도덕이 또 있잖아. 개망나니가 아니잖아. 그래서 막는다. 알았죠? 너무 그것만 아니면 감사합니다. 찾고 산다는 조선시대 여진 같다. 자식만 나오지 마. 그거잖아, 지금. 알았어. 감사합니다. 하여튼 이름 바꿔봐요.